태양에서 눈을 시선을 떼지 말고요. 온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다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게 굉장히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모든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서 영적인 그 직관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 비벼줄게. 잠시 침묵 명상.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가슴 치고. 자, 장기를 끌었다가 칠 때 내 가슴을 탁 치는 거야, 하트를. 알겠습니까? 멈춰 있었던, 잠들어 있던 나 가슴에 그런 잠재 있었던 에너지한테 그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침묵 명상. 깊게 호흡하고 나의 내면 속으로, 내가 있다라는 나의 깊은 내면 속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에 탁 뿌리를 내리고 앉아봐요. 자, 한 번 더 3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치고 다시 자기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을 한 번 더 두드리고, 아까는 장기를 쭉 빠른 속도로 했다면 이번에는 장기를 쭉 끌어올려갖고 끝까지 올려서 그 장기가 그또 쳐져 있던 장기를 그 위에서 멈추게 하고 천천히 내릴 거예요. 자, 열 번만 할게요. 하나, 쭉 끌어올리고 멈추세요. 둘, 셋, 쭉 끌어올리고. 여섯, 일곱,
널. 자, 마지막 열. 자, 다음치 자리 풀게요. 천천히 내려놓고. 다리 안 썼던 사람 다리 조금 아플 거예요. 천천히 다리 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천천히, 천천히 풀어. 자, 요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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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게 안 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봐라.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네? 상체와 상체가 분리되는. 천천히. 지났구나. 지났지? 어, 지났는데? 지났는데! 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몸뚱아리가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생각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잘 먹기는 하는데 해독을 잘 못해, 음식물을. 그러니까 몸에 다 엉겨붙어갖고 피해. 그러니까 깨끗하지가 못한 거야. 봐봐. 에? 우리는 한 시간, 두 시간 앉아도 똑같아, 풀고 나면은. 쥐가 심하게 났어요. 진짜 심하게 났어요. 에휴, 내 보니까 몸뚱아리 순환이 안 돼. 맞아요. 너무 필요 이상이야. 쥐가 너무 심하게 났다. 아, 나 너무 아파해. 아. 할 때까지 잘 기다려봐라. 이상하다, 쥐가 엄청 났다. 아. 쪼그라든다, 내 팔이. 그치? 난 좀 있으면 풀릴 것 같은데. 아직 안 풀렸어. 네, 요즘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게 큰일이라니까. 이게 음식이 네. 정말 이제 음식을 이제 조금씩 풀린다. 큰일이라니까. 젊은 사람들 큰일이야. 우리 음식이 큰일이야. 음식 아니 아무리 걸어도 안 되고요. 음식을 진짜 절제를 해야 돼요. 네. 자, 요번에 요렇게 할게라. 다시 아까 그 반대로 갈게라. 다시 한번. 아, 여 두드리고 또 지나? 지금 쥐가 계속 나고 있긴 한데 지금 죽을라 하네. 아, 네? 너무 아프다. 우리하고 와 그래 차이가 나노? 어, 젊은 사람들이 와 그러노? 야, 나이가 지금 몇 년 차이 나는 줄 아나? 내하고 지금. 어? 한 30년 넘게 차이 난다. 한 35년, 37년 차이 난다, 이 사람들아.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 엉덩이 바닥에 딱 붙이고, 한 바퀴 뺑 돌려갖고, 바닥에 붙이기. 뺑 돌려. 뺑 돌려서 바닥에 붙여. 뭐하나,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 차려. 자, 손 털고. 자, 태양 시선 보고, 앞으로 나란히. 자, 왼쪽부터 밖으로, 오른쪽 넣고, 안에서 밖으로 뺍니다. 자, 시선 태양. 자, 쭉 위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그 상태로 내려오고 자 이걸 안으로 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위로 올리세요. 자 바로 내려오고 손 털고 자 앞으로 나란히 반대 자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 상태로 위로 올리고 쭉 내리고 자 여기 안에서 빼서 쭉 끌어올 다시 끌어올리게 자 바로 혹시 그냥 춤추는 거 싫으면 다 다시 보자기 깔아라 춤 그럼 태양 보고서 이제 명상 다리가 아파요. 네. 그럼 편하게 다리 편하게 해. 그럼 편한 저 다리 편한 자세로 해. 그러면 너무 아파. 원래 안 그랬는데.
한자가 근데 진짜 젊은 사람들. 아니 20분 더 해야 되는데. 자 단전 두드리고. 치유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의식이 많이 변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고 국가 가장 그거 밑바닥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 삼시 세끼는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그거는 너무 소화가 우리 몸이 소화를 못 시켜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다 해도 하루 두 끼 정도만 한 끼는 좀 심플하게 먹고 한 끼는 조금 잘 먹는데 너무 오염된 음식들이 많으니까 첨가물이 많으니까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특히 다 뽑잖아. 지지고 뽑고 튀기고 거기에 우리 몸에서 이제 이물질이 생기면서 거기에 엉겨붙거든. 우리 그 원리 있잖아요. 수채꿍 원리를 알면 돼요. 수채에 기름을 던져버리면 거기에 막 엉겨붙어가지고 나중에 막혀가지고 안 뚫리거든요. 그게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렇게 된다. 몸 상태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피가 다 깨졌다는 말이거든. 네. 피가 다 깨져서 아마 그거 있잖아. 그게 콜레스테롤이 있을 거야. 내 몸 상태 보면 벌써 알아. 한마디로 말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 자세 이런 거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전혀 저림이 없고 피하지방도 나는 그래 좀 진보된 직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번 마음을 합쳐보자고. 네네네. 영상도 올리면서 네. 여행하면서 네. 식 가서 식사하고 우리는 과일만 네. 과일도 모르 다니고 이 사람 밥 먹으러 가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미국 갈 때 200만 원이었거든 왕복. 그것보다 캐나다가 비슷하거나 시기별로 다르더라고. 근데 그거 약간 쌀 때는 우리 내가 2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100만 원의 왕복으로 해서 왔더라고 미국에 서부 쪽으로. 아 서부가 좀 더 싸요. 진짜 영어를 못한 사람인데도 생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공항이나 급한 진짜? 상황 있잖아. 뭐 다 경로를 이탈해 갖고 이런 딱 들리더라고 그럴 때는. 맞아요. 의식이 올라오면은 진보가 되면요 신적인 경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없어. 마음만 먹으면 싹 다 끌어올 수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 알지? 내 의식이 전부 다 끌어당겨.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지 4년제. 내가 그때 왜 검정은 했겠지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때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나중에는 그냥 이유 없는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의 경험 얼마든지 내가 창의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걸 난 아는 거지. 내 스스로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된다는 걸 난 아는 거지. 머리는 있잖아요. 이 의식이 개방이 되고 진보가 되면은 도리 이해력이 뛰어나갖고 이게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건 더 잘해. 일반 어린애들보다 이해 폭이 넓어지니까. 일본어는 시험으로 통과했고요. 한문학하고 불교학은 이제 논문으로 통과했거든요. 내가 출가절에 어머니한테 하루에 그때 뭐 일당 해봤자 뭐 5,000원 받았나 말았나 그 모아가지고 이제 출가 전에 이제 봉투로 해갖고 드리고 출가를 했지. 1,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고 출가를 했어요. 졸업 딱 해인사 딱 내리니까 10원짜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동전 공중전화 동전 이제 20원 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 스님이 출가해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약하게 전화하고 이러면 못 쓴다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우리 엄마가. 근데 그때는 좀 원망스럽더라고. 나는 얼마나 엄마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래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내가 그런 마음이 좀 굉장히 강하십니다. 외롭고 혼자 계셨는데도 절대로 그런 모습을. 근데 나중에 내가 출가하고 나올 때 어머니도 돌아섰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고 나도 내가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대문을 보면서 어머니 뒷모습을 몰래 봤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저 노인을 혼자 내가 뭔 도를 이루겠다고 내가 이게 도를 이루지 않으면 난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강하게 들더라고. 그것도 불편하셨고 이랬는데도 그거를 누구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어. 그거를 내가 어머니 그 강인함을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를 안 해. 진공선생 있어도 진공선생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라면 단 아무도 기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상 내가 혼자 하고 뭐 해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해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 박식이 이렇게 홀로 서서 커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어머니도. 엄마 품을 벗어나야 커지니까, 크니까. 언니는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간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노선을 아주 이렇게 있잖아, 지혜롭게 잘 탈 필요가 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오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면접 같은 걸 하면은 특히 한국에서 면접을 보면은 자꾸 그 회사랑 뭐지 인재상에 내가 아닌 거를 끼워 맞춰서 막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때는 제가 면접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있어. 나중에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아 이래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힘들었지만 이걸 배웠구나. 이런 것도 있듯이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일어나는 이 고민도 그리고 여기 온 것도 나중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아유 그래 내가 너한테 취직해 줄게. 내가 큰맘 먹고 온다 이 자리 말이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회사에 몸담을 인물이 아니야. 난 더 대단한 인물이야. 그런 담당을 갖고 딱 자리에 들어가야 돼. 뭐 하는 줄 알겠지. 네.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런 발표 수업할 때 능청스러워야 된다 사람이. 내가 허공과 같이 비어야 된다니까. 허공에 딱 비우면 거기에 바람에 물결 따라서 사람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 자연 순리대로 자연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해. 텅 비워버렸을 때는 아름다운 거야.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 나오거든. 사람이 막 불소유하려는 사람 막 끊임없이 꽉꽉 채워갖고 지도 답답하고 그 사람 들어가 있으면 그 집도 답답하고 우리 방 텅 비어 있으니까 어때? 그지? 텅 비움을 한번 생각을 해봐. 예, 그 생각도 텅 비우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를 의식이 변모되면은 알게 돼요. 텅 비우면은 그냥 아는 대로 보인다잖아요. 네.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3년 전에 하고 이제 다르죠. 다르고 또 한해 다르고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그때는 뭐 그때는 보면서도 뭔지 몰라. 네, 그냥 재미로만 보고 언니야 봐봐라 진짜 재밌다 이랬는데 아 이게 아니고 다 그런 거구나. 내포된 사인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 장치가 있어요. 텅 빈 자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알아춤 줬어? 네, 진짜 오후에 저 때는 되게 너무 세서 힘들고 딱 지금 하니까 딱 맞구나 하는 것도 금방 또 알게 되고 해가 질 때 또 하면은 좋고 보고서 자기 잣대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 우리가 어려운 소리지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꿔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미 10년 뒤에는 알게 될 거야. 알 거야. 네, 한 10년 정도 지나야 돼, 그 사람이. 진보가 된다니. 우리 여행가자 언제 가자, 라면. 나는 그때부터 딱, 따박따박, 딱딱, 10만원, 20만원씩 생기는 거 넣어놓으면 바로 가게 되는 거라. 따라오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죽도, 그거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잘 잡아야 돼요, 물량을. 네. 제일 중요한 게 물량이에요. 너무 대든 뒤 너무 물으면 안 되는 거지. 적당량. 태양 명상 해봤는데, 어땠어요? 거의 처음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느낌이 조금 좋은 것도 있지만, 신기한 경험을 하고 또 태양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눈이 처음에는 부셔가지고 눈이 아프고 이랬는데 계속 주시하니까 또 그게 뭔가 바라봐지는 느낌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비워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확 트인다 해야 되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 와고 태양 명상하고 이제 진로가 이제 어떻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 뭔가 생각이 되게 많고
못 놓는 게 많았거든요. 이거 하나를 해야 되면 저거 하나가 좀 걸리고 이거 하나를 택하자니 아 여기서 있을 장점이 걸리고 이랬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조금 휴식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제가 오늘 처음 하기도 하고 완전하게 생각을 비워내지 못했지만 내일까지 되고 나면 이제 생각 정리 다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달이 다가오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가볍게 우리 나중에 여행이라도 한번 합시다.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두 번째 참여했죠. 그 3년 만입니까? 5년 만입니까? 3년 만에 두 번째 참가했는데요. 네, 또 이제 스님과 선생님, 진공 선생님 배려로 이렇게 또 두 딸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참여하니까 또 그때하고 다르죠. 3년 전하고 느낌이. 아,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때는 단식이 참 힘들었었는데. 네,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힘듦도 없고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지고 이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맑은 물 마시고 다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와 좋다. 와. 엄마 호텔 온 것 같다. 색깔도 배치도 좋고. 수혜 앉아라. 네. 이거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네. 근데? 내가 좀 더 먹었는데 부족하면 더 갖다 줄게. 아니. 과일은 내가 푸짐하게. 우와. 과일 한 그릇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리로 나와도 돼. 예뻐? 네, 괜찮아. 뭐 먹자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신 거잖아, 참아. 맛있다. 맛있지? 너, 과일만 먹고 살아가면 살겠나? 아니요. 고기를 먹어야 돼, 저는. 저는 과일밖에 못 먹으니까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요가하고 운동하고 오래 왔으니까는 힘들어. 네. 힘들지 이제 좀 자야겠다. 맛있다. 토마토도 맛있다. 과일 안 좋아하니까 별로 맛없어 보이지? 네. 밖에는 시원하고 안에는 바닥은 따뜻하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잠이 잘 와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요? 지금은 참외. 참외 맛있지? 네. 잘 먹네. 당황하지. 이건 먹을 수밖에 없네. 과일을 많이 먹어갖고 쓰레기를 쫙 밀어내야 돼. 네. 맞아요. 과일. 아, 수채 군용에 쓰레기들을 싹 좀 밀어붙여야 돼. 아유. 아주 날건 과일 먹 혼자 사니까 과일 먹을 시간도 없고 챙겨 먹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배달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엄마는 건강하게 안 드셔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걸로 거의 다 드세요. 과일도 진짜 좋은 거 이렇게 딱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드시고 채소도 그냥 초록잎 채소들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안 먹은 참 10년 너무 맑아. 아닌데? 근데 완전히 먹었잖아. 언니 생채식 하고 왔어. 아 맞네. 저 같이. 뭐를 내가 보태줄까 도와줄까?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나 그래 알았다. 저한테 맞든 분량은 먹어야 돼. 나중에 배고플까봐 먹는 거잖아 마지막. 맞아 나중에 배고플. 안 고파. 이게 왜냐면 에너지가 살아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든든해요. 우리는 저녁에 한 7시가 되면 우리 불 꺼버려. 다 침묵명상. 우리는 불을 켜 있을 필요가 없어. 각자 자기 침낭에 앉아가고 명상하고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할 욕망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그냥 짐승들이 어두워지면 방 안에 들어가고 이제 하듯이 똑같아.
우리는 어두워지면 침묵이라. 나를 공부한다고 해봤지만 아이고 별거 없더라. 두 개를 한 입. 그다 모노와 아지가 도우데시다카. 저도 못하는 것 같아 일본어. 못하는 것 같아. 지금 과일 맛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어. 우와. 그다 모노와 아지가 도우데시다카.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 전 제2 외국어가 스페인어였어가지고. 외국 쪽으로. 아니요. 배불러? 배가 완전 불러요. 안 먹다가 먹으니까 엄청 여기 불룩불룩. 이제 해독해야지. 맞죠? 저는 이렇게 쭉 내려야 돼. 가기 전에 지수는 과일 지금만 한 접시 먹고 네. 엄마하고 동생은 녹즙 한 잔씩 쓰름한 약초 녹즙 막 약초 녹즙 먹을 때 달달한 과일 먹을래. 딸기 줄까? 녹즙에다 딸기 몇 개 줄까? 오케이. 그걸로 입시순대. 방구 좀 숙성시켜야 되겠다. 방 안에다가 완전 숙성시켜야 부모가 이쁜 얼굴 해독해야 돼. 그때 오늘 불 떼고 잉?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